KU 프라이드 클럽 3주년을 맞아 존경하는 KUPC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선선한 여름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남의 언덕에 우뚝 선 구중앙도서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민족의 인재를 잘 키워달라는 2,500여 명 결의의 뜻과 정성이 모여 세운 고려대학교의 상징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사회 지도층 인사나 유지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들까지 십시일반 도서관 건립 기부자로 동참하였습니다. 전라도 어디에 77세 노인이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평생 모은 돈을 얼마를, 또 개경에 누구는 은비녀를, 또 일본 유학생 12명이 학비를 아껴 모은 돈 얼마를 보내왔다는 감동적인 사연들이 여러 기록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그 마음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온 인재를 키울 수 있었고 한 세기가 넘게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저 열심히 하라고만 하거나 지난 시절에 잘 들어맞았던 구시대적인 방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워줘야 하고 한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대를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자신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등록금으로는 그동안 불가능했습니다. 감히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려대학교는 KU 프라이드 클럽의 4,300여 명의 회원 여러분 덕분에 어느 대학보다 먼저 21세기를 향한 도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생의 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무한한 가능성만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세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은 KU 프라이드 클럽 가족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사랑과 기대를 온전히 담아 더 큰 자부심과 희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육과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장학금 감사의 밤, 수요 건강 포럼처럼 항상 여러분이 학교와 더불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3년간 여러분 덕분에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오늘 행사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유병현 차장께서 공을 들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였으니 함께 캠퍼스를 거닐며 세계 80위권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한 고려대학교를 마음껏 느끼시고 미래의 꿈을 함께 꾸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고려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